공격수인가 수비수인가 김진혁은 과연 어떤 포지션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올 시즌은 수비수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수비수라고 저를 표현하고 싶고 뭐 공격수를 봐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내가 가진 분야 안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비수들의 득점, 골 넣는 수비들, 수비수, 스트라이커라고 불리는 그런 선수들의 명단입니다. 사실 김진혁 선수는 3경기 연속 골이니까 사실 공격수라고 해도 될 만큼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부상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몸 상태 때문에 못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공을 끌어내고 올라올 수 있죠? 김성준! 넘어졌는데요! 찍었습니다! 심판의 의도는 그거죠. 때문에 지금 VAR도 특별히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확신을 가지고 저번에 했고요. 김승준의 슈팅! 앞쪽에 수비수가 3명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또 불거든요. 그렇죠. 네. 바람이 많이 불면 저 왼쪽에서 공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릴로의 패스 연결 김승준에게 가기 전에 끊어냅니다. 바깥쪽으로 좀 빠졌으면 황순민이 잡을 수도 있었는데 정확한 킥은 아니었어요. 예. 김진혁이 직접 공을 끌어냈습니다. 김진혁! 네. 완벽한 드리블 아닙니다만 무당탕탕 들어갔거든요. 무당탕탕 하면서 갖고 들어가고 킥킹하고 유로포인트 기록하는 왼발은 깊숙하게 안쓰러져죠 황순민! 넘어졌어요! 주심들 몸에 볼이 맞으면 이 주심이 이제 대기심까지 다 밥을 사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칠수록 최전방에 있는 라스보다도 한준근 자, 오른쪽 측면 그리고 정충근 이번에 김진혁이 특히 좋았는데요? 김진혁 선수는 몸을 아끼지 않는 선수예요. 예. 계속적으로 후방 지역에서 볼을 잘리는 횟수가 너무 많은데요. 김진혁도 좀 마음이 급해요. 예. 김진혁이 보니까 올라가 네, 그렇습니다. 네. 있네요.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는 완전 다른 색깔을 보여줄 겁니다. 자 지금 네. 김진혁의 패스였거든요. 세진경 맞았거든요. 김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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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활짝 웃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저런 플레이를 보고 누가 중앙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황순민의 롱킥이 트래핑 좋았고요. 야, 이거는 네. 영감 없는 센터포워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주장으로서 전반전에 PK를 상대에게 내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던 김진혁 선수인데 김진혁 선수를 보고 과감하게 볼을 투입해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본 일이 나올 것 같으니까 손에 푸시는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요. 네. 박스 공간이 부근. 김진혁 선수가 참 특이한 게 대구 팬들이 이런 말도 있었죠. 레게바와 김현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부실한 수비 조직을 갖출 때는 예. 대구의 전율을 지금 잘 깨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해서 쭉 들어간다. 헤딩으로 밀어넣습니다. 김진혁 구경기 연속골. 항상 이런 상황에서 같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구경만 하고 있죠. 그렇네요. 야, 이거는 예. 짱구 멍군이에요. 그러면서 스코어 1대1의 순식간에 됐습니다. 이야, 여기 두 팀 예. 모르겠는데요. 시즌 초. 아직 네. 2라운드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불붙는 경기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헤딩! 세컨볼. 자, 가슴으로 떨고 놓고요. 박스 그쳐 다시 한번 왼쪽인데요. 속공도 되고 지공도 되는 팀인데 지금은 딱 지공에서는 뭔가 만들어지진 않고 있는 인천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혁 선수. 어우. 경기 연속골이에요. 예. 네. 자, 지금 2라운드인데요. 부상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예. 자, 김현 선수 몸싸움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스크린을 먼저 같이 갔거든요. 예. 잘하다. 오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느 순간 김준엽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과감하게. 자,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 시도 오른쪽 측면. 밀리지 않았네요. 예. 김준엽. 김두혁 선수. 문재현 선수가 괜찮아요. 그리고 5반석 김광성이 들어서 이제 길게 한번 빼놨습니다. 자, 구본철 선수인데요. 김진혁, 구본철. 안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기죠. 끝까지 한번 맞추면서. 문재현 선수! 문지환. 찐에 나타났어요. 네. 밀면서 반칙. 의도적으로 끝에 들어갑니다. 사실 인천이 한 명 상대는 이병국 감독 구명 변화를 준비할 것 같은데요. 수비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런 이거로 선수 넣는데. 자 이제 제가 지금 얼마나 아쉬울까요? 너무 아쉽죠. 예. 예. 김진혁 측면에서 공을 따냈습니다. 오 살려냈어요. 가야죠. 반대쪽이 이끌어가 있는데 길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갔네요. 예. 자 세리지뉴 또 한 번 슈팅 시도. 자 세컨볼 오른발 슈팅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야 아쉬운 장면인데요. 네. 네. 장종원에게 바로 붙여놓습니다. 슈팅! 이걸 놓칩니다. 와. 너무나 날카로운 선수. 이런 세트피스 기회는 굉장히 좋습니다. 세진대가 올립니다. 짧게. 헤더! 슈팅! 정치인 선수가 지난 2라운드에서도 아 오피드 아 골이네요. 골이 인정됐습니다. 자 드림그림에 분명히 네. 걸려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김진혁이 3경기 연속 득점을 만듭니다. 1대0. 결국 팀 대구의 높이의 우위가 상대를 압박하면서 또 득점을 만들었다고 그렇죠.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김진혁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왔어요. 이게 김진혁 선수가 골 가담했고 네. 넘어졌었는데 김진혁 선수는 아직은 그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요. 네. 김진혁, 이용대, 정태욱 이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엄원상이 전방에서 너무 홀로 싸우기에는 외로워요. 아 지금도 계속해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멀티골은 없단 말이에요. 네. 김진혁이 지금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만들기에는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자, 다시 한번 김진혁이 밀고 왔어요. 그리고 측면으로 갑니다. 왼쪽 측면에서 낮은 정치인인데 아, 공은 아니고 슈팅한데요 김진혁. 네. 노스윙 지금 엄청이에요. 엄청이군요. 굉장히 좋네요. 체격 신체 조건에 비해서 수비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택들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볼 잡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진성욱 김진혁 선수를 공격에 올리면 수비가 불안해지고 수비에 두면은 공격이 풀리지 않는 이 딜레마를 빠르게 이동률적으로 하지만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좀 투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황준민, 이 김호규 선수나 권한진 선수의 외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 뭐 198cm인데 정태우 선수를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반 끝나고 경기장 빠져나오기 전에 얘기를 나누고 나서 후반전은 상당히 안정감이 생겼어요. 황준민의 왼쪽을 연결 다시 문제적으로 지금 정치인 선수와 똑같은 네. 손에 맞지 않는 분이라고 어필을 받는데요. 대결이 좀 거칠었나요? 이거 카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음원소리, 박수소리가 대단합니다. 승리를 기원하는 대구 팬들의 기원이 이루어질까요? 자, 계속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거리 슛! 동골대요! 동골대를 때렸습니다! 골대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한데 지금 다시 한번 타서 골대 맞출 수 있을까요? 아 어렵죠. 김진혁 선수가 넘어지면서 또 발끝으로 걷어내고 그러네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김진혁 선수를 칭찬해야 되겠군요. 자 멀리 찾습니다. 연결되나요? 김진혁 그리고 가운데로 헤더! 일단은 막아서면서 오른발 다시 띄웠습니다. 자 스위스 헤더 네. 자 치면죠. 자 이번에 살짝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시메기가 올라갔습니다. 공기야 쪽으로 살짝 축돌이 있었습니다. 김진혁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김진혁 많이 올라오시면서 김진혁 진입했습니다. 김진혁 자 태클 올 시즌에 전열을 하면서 시즌 초반부터 달리고 있는 김진혁 선수입니다. 타격하는 타격 누가 오는 중이 훨씬 많습니다.